옛날에는요, 웃음 치료하면은 그저 억지로 웃기고, 재미나게 그냥 웃기고 그러고 갔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웃음이 왜 필요하고, 왜 웃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다 전달해드려야 따라 웃으시더라고요. 왜냐, 억지로 웃는 거 힘드시잖아요. 막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이고! 아이들 공부, 왜 째려봐, 너는. 맞는 말 같아요? 예, 네,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들 양육하기 힘들고, 학교 보내기도 힘들고, 더더군다나 요즘 세상이 무서우니까 아이들 안전도 겁나고, 이런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머리를 너무 많이 쓰셔서 웃음이 잘안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외치실 거예요. 웃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자, 옆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웃음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웃어주세요. 다시 한번 웃어주세요. 그러면 또 얘기해 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엄마 아빠한테 누가 너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네, 오전에 밥 띄고 점심 먹어서 우리 주무시는 공주님들도 계시네요. 자, 그래서 웃음은 나를 위해 선택하는 거니까,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빨 보이게 따라해 주세요. 강냉이. 강냉이 하면서 이 하고 올라가면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웃어야 되는지. 얼굴에는요, 80개의 근육이 있어요. 얼굴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웃으면 15개의 근육이 움직여요. 근데 이 근육이 움직여야 뇌하수체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과 호르몬과 근육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크게 웃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다 같이 크게 한번 웃어보실 거예요. 저 따라 해보세요. 약간 억지로 웃는 거랑 유치할 수도 있고, 막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웃기 싫으면 소리라도 지르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하! 소리만 내지 말고 한대 때릴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제가 무서우니까 이왕이면 얼굴도 웃는 얼굴로 하! 그게 거울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를 보고 한번 웃어보실 거예요. 서로 마주 보세요. 서로 마주 보고 하! 하하! 하하하!